안녕하세요. 푸쿠푸쿠푸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의 시리즈 38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38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것이죠. 자,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 38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리즈 38 업데이트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이 이미 됐죠. 그래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서론 같은 거는 좀 넘길게요. 그냥 어차피 영상 길어지니까. 자, 뭐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와 관련해서 뭔가 버그 같은 걸 수정을 했나 봐요. 뭐 2018년식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의 배기 파이프가 이제는 올바르게 도색된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자동차 비주얼적인 버그를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스타디움이 미로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죠. 히든 호라이즌에서 경기장을 점령한 미로를 풀어보세요. 솔로 사진이나 그룹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사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미로로 바뀌었어요. 가보시면은 뭔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심심하신 분들은 스타디움 한번 가보셔서 미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드앤식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신규 숨바꼭질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뭐 트레일러도 저번에 봤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뭐 그냥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시즌 미션으로도 있어가지고 뭐 하면은 페스티벌 점수도 얻을 수 있고 한번 해봤는데 나름 재밌더라고. 그래서 뭐 관련된 배지들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숨바꼭질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숨는 사람들이 이제 2012년식 지프 랭글러, 2017년식 포드 F-150 랩터, 2017년식 쉐보레 콜로라도 GR2, 그리고 2018년식 메르세데스 X클래스 이렇게 낼 때 탈 수 있고, 그리고 찾는 사람들, 구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찾는 사람들입니다. 술래는 이제 뭐 2016년식 BMW M4 GTS, 2017년식 쉐보레 카마로 GL1, 2011년식 메르세데스 SLS AMG, 2015년식 아우디 RS6, 2008년식 미쓰비시 랜서 에보 X GSR, 2021년식 포드 브론코, 2017년식 니산 GTR R35, 2016년식 아리엘 노바드, 2004년식 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 그리고 1984년식 푸조 205 터보 16까지. 이런 식으로 뭐 몇 대냐? 한 10대인가요? 10대를 탈 수 있나 보네요. 술래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5에 이제 콜라보 차량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던과 콜라보 파트너십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쉐보레 카마로를 베이스로 한 차량을 한 대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게임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메일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차량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리즈에 포르자 호라이즌 들어오셔서 차량 굉장히 이쁘거든요. 차가 이 차량 한번 획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신규 캐릭터 의상 이렇게 나왔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약간 스니커즈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새로운 신규 수집품 다시 나왔습니다. 명탐정 탱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시즌 페스티벌로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차량 4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름 시즌에서 획득 가능한 1995년식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3기 GSR 차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름 시즌 20점 달성하시면 획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22년식 스바루 WRX를 가을 시즌 20점 달성하시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1년식 도요타 체이서 GT 트윈 터보가 또 겨울 시즌 20점 달성하시면은 획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2013년식 볼보 C30 폴스타 차량은 봄 시즌 20점 달성하시면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 예,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 소식이긴 한데, 이 게임에 들어오셔서 이 자동차 컬렉션을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본인이 수집했던 컬렉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점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차량을 선택을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알림이 나오는데, 근데 보시면은 호라이즌 백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컬렉션을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원래 이 멘트가 떴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추가가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호라이즌 백스테이지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호라이즌 백스테이지가 뭐냐면은,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 백스테이지라고 좀 희귀한 차량들, 상점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희귀한 차량들을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이번에 포르자 호라이즌 5에 백스테이지가 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뭔가 업데이트를 위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스테이지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백스테이지가 등장했다는 거는 이제, 포르자가 이제 슬슬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리즈 38 업데이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뭐, 신규 컨텐츠가 추가된 거, 그리고 신규 차량 몇 대가 추가된 거 말고는 뭐 그냥 그런 늘 하던 업데이트였는데 혹시나 도움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콜라보 차량 그냥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일로 획득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